몽키! 안녕하세요. 몽키테니스터 시청자 여러분, 몽키테니스터 데뷔몽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은 포핸드 임팩트 포지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다르게 숙지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 여기를 버트캡이라고 하죠. 라켓의 밑에 버트캡이 리드만 하게 되면 공을 뒤에서 맞춰서 공을 끌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손목을 플랫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위로 끌는 동작밖에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흡입만 감기고 직진성을 잃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버트캡이 리드하는 순간은 짧게, 헤드가 나오는 순간을 빠르게. 버트캡이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헤드가 리드한다. 제가 오버해서 동작을 한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헤드가 먼저 리드하는 느낌을 동작으로 표현을 하려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지, 임팩트 맞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공을 맞으셔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버트캡이 계속 리듬을 하니까 헤드가 계속 밀린 상태에서 공이 맞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공이 맞은 상태에서 손목을 끌어줘야 공이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포핸드를 치는 게 항상 밀리는 느낌과 공이 얇은 느낌, 그 다음에 먹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억지로 공을 치는 느낌. 헤드가 먼저 나오는 느낌에서 여기서 손목은 힘을 꽉 주는 게 아니고 약간 버티는 느낌으로 오셔야 돼요. 헤드가 먼저 리드한다, 그 다음에 손목은 약간 버티는 느낌, 요 모양을 읽지 않으려고 버티는 느낌으로 오면 임팩트 때 공에 맞을 때 여기서 공이 살짝, 예, 밀려 들어가게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이 살짝 밀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임팩트, 손목에 스냅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이 헤드에, 라켓 면에 복원력을 느끼게 될 거예요. 복원력. 우리가 이렇게 공을 버트캡 리드해서 공을 뒤에서 당겨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헤드를 버틴 상태, 손목을 버틴 상태에서 여기서 요 힘을 사용하시면 공의 힘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네, 공의 힘을 이용하면서 그 다음에 손목을 플랫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스핀을 위해서 위로 쓴다든지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네, 버트캡이 계속 리드하면 여러분들의 임팩트는 계속 늦어질 것입니다. 몽키테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